Scream and shout!
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. 임정원 씨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형님. 오랜만에 인사를. 마이크 좀 빼고요. 안녕하세요, 임정원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역시나 아, 변하지 않은 무대. 정말 화끈했습니다. 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늙음, 겁먹게 하고 그래요? 지금. 아니요, 늙음하게 오버하지 마느라고. 진짜 오랜만인데요. 오랜만입니다. 예예. 예, 어떻게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. 예, 음악하면서 들이댔습니다. 예. 검도도 계속 꾸준히 하시고. 예, 검도도 계속 하고 있고. 예예. 예. 또 뭐 락하고 무술하고 참 많이 매치가 돼요. 예예. 예. 제가 워낙 성질이 더러워서. 그 무술 하면서 좀 저를 좀 닦고 네네. 잘 닦아서 수소가게에다 팔려고요. 기대하세요, 여러분. 네, 가게 가면 있을 거예요. 임재범 예. 돌 아이. 2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. 오늘 어떠셨어요? 디아블로와 함께한. 예. 아 원래는요. 네. 이번 지난 3월 1일 날 김창환 선배하고 예. 또 블랙홀 팀 또 박영철 블랙신드롬 또 종서 여러 친구들하고 함께 원래는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락킹 코리아를 연습을 했어요. 예예. 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무대에 못 서서 굉장히 한이 됐었는데 많이 그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었어요. 너무 억울해서.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고향이 락인데 예. 신압이라는 팀을 시작을 했어요. 85년도 겨울에. 예. 지금 여기 신대철 씨도 와 있지만. 네. 신대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. 아, 그러니까 형제. 신대철 씨랑 같이 했던 시절이 너무나 배고팠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이야 뭐 지나간 얘기지만 신하위 시절에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사발면에다 소세지 넣어먹는 게 제일 맛있는 야, 예전에 거였어요. 예전 시절에서.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 락월드라는 곳이 신중현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힘드신 과정 속에서도 그 극장을 여셔서 거기에 이제 한국의 락어박하는 친구들을 전부 수용하셨는데 한 일화,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겨울이 되면은 해우소가 다 꽝꽝 엎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응가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돼요. 그러면 그걸 다 그 얼음을 깨서 용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전부 무슨 뭐 각종 망치와 도구들을 동원해서 그걸 다 깨고 얼굴에 똥 튀겨가지고 그 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무대에 올라갑니다. 예, 그랬던 시절이 있고 역시 바로 이 무대에서 또 조금 전에 또 뭐 그렇든지요 하게 됐고요. 예. 예.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? 아 몰라요. 하여튼 뭐 그런가 보죠. 예예. 예. 아, 들이대세요. 자 그리고 아 그나저나 할 말이 네네. 없어집니다. 네. 바비하고는 제가 바비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는 이유는 네. 바비 데뷔할 때 저는 솔로 데뷔할 때 같은 회사 소속이었어요. 예 그래서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또 왜 이래 나 결혼했어 이따 봐 예예 예. 그 알지 밤에 알죠 그 사랑해요 바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바비가 너무너무 요즘에 사람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 어필해서 또 뭐 블루스가 됐건 뭐 랩도 되고 뭐 레게도 되고 또 레게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참 그 수용하기가 어려운 장르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이 그렇게 또 그렇게 건조하면서 이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스파.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가습기 한 2000대 틀어대잖아요 나라에서. 굉장히 피곤한 나라인데 계절마녀 뭐 저는 중립입니다.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 거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하여튼 바비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어떤 운명선상에 누군가로부터의 허락이 있으면 바비랑 노래 같이 무대 한번 섰으면 하는 게 소망이에요. 오, 좋아요. 그리고 또 이루마 씨도 마찬가지 모르겠어요. 이루마 씨는 저를 이제 직접 만난 게 오늘 처음인데 아, 전 항상 노래방에서 불렀습니다. 여보세요. 예. 선배가 얘기하는데 아, 죄송합니다. 예. 아우. 에이 참. 할 말이 없어지네요. 아니 목동이 얘기하잖아요. 아, 그럼요. 예. 말씀하세요. 말씀하세요. 저를 예. 몰러 나가세요. 자 하여튼 예. 저도 웃기는 놈이에요. 예. 헤비메탈 하다가 소머리 창법 제가 소머리 국밥 제가 1등 아니에요. 그러세요? 아니에요?
그러니까 아니 외국에 이렇게 뭐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어딜 찾아봐도 제임스 잉그램이 메타라는 거 보셨어요? 서울 가서 제임스 루서 밴드로스가 메타라는 거 보셨어요? 못 봤어요. 근데 나 웃기는 놈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 그쪽에 아까 팔찌 안 날라갔어요? 미안해요. 이따가 많으신 분이겠는데? 아, 나중에 저 속달로 보내드릴게. 그러니까 어우 굉장하다. 자 이루마 씨는 네 이루세요 꿈을. 아 예예 예. 마지막으로 맞습니다. 어, 제 이름 뜻이 그런 겁니다. 아 진짜로? 예예예 예, 예. 뜻을 어, 이루마 뭐 이런 어, 그럼요. 거 예, 예. 꼭 이루시길 바라고 예, 예. 또 하나는 제가 김광민 씨 그전에 수요예술 무대 MC 보셨던 김광민 선배 피아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예. 드라이하고 굉장히 좀 터치도 굉장히 깊고 그런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피아니스트인데 이루마 씨 피아노 치는 거 듣고 어? 이분 작곡한 거를 계속 듣고 뭐 라디오도 듣게 돼. 왜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 살다 보면 인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게 되고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되고 근데 만났어요 또. 그러니까. 처음으로 오늘 네. 대기실에서 나중에 우리 한번 합시다. 네. 아, 저 제가 반주 한번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. 예. 그대는 어디에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네. 위에 계신 분께서 허락하시면 광민 형이 요즘에 좀 바쁜 모양이죠? 아, 좀 바쁜 척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공연하는 그러지 마. 예, 공연도 준비하시고 상황이 안 좋아. 예. 그래서 그대는 어디에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 이루마 씨 또 터치로. 아, 언제? 아, 저 약간 그거 멋있겠다. 즐기면서 이렇게 약간 락식으로 피아노 치는 거 굉장히 그러지 좋아합니다. 마세요. 예. 그대는 어디란 락이 아니에요. 그렇죠. 이 아, 자장감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말이 많았죠? 아, 아닙니다. 저 네. 봉근 형님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. 미안해요.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주절주절 부자겠더라고요. 아, 좋습니다. 어떤 얘기해도 재밌어요. 네. 네. 한 가지 정말... 또 한 가지씩 또 배워가면서. 뭘 배워? 배우죠. 저 항상 늙어가는 처지 그러지 말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. 오늘 그러면 어,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? 예, 10분 뒤에 전 뭐 할지 모릅니다. 아. 그게 바로 임재범 씨입니다. 네.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착한, 좀 전에 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과격하시고 무섭고 하지만 속은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저한테 전달해주는 제가 왜 아까 한 가지를 배웠다는 거는 평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네. 됩니다. 여러분 임재범 씨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